예, 이제부터 우리 로그인과 관련된 거쭉 해왔는데 많이 힘드시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파일 기반, 즉 세션은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배열에다 저장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는 문제가 있죠. 예, 애플리케이션을 껐다 키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는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것이고, 이번 시간에는 OrientDB 버전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애플리케이션을 전환하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 OrientDB의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오랜만에 들어와서 좀잘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자,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키마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스키마에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건데, new class.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user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죠. 그리고 save.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OrientDB는 OUser라고 하는 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사용자 인증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이해 못 하셔도 되는데, ORestricted이라고 하는 이 행 단위로 사용자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사용자와 관련된 것을 구축하는 노력, 수고 이런 것들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OrientDB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Node.js, PHP, 또 파이썬의 장고 이런 것들 없이도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와 같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하는 것이 OUser, ORestricted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좀 심화된 내용이고, 사실 저도 요거를 쓰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아직 저도 마스터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구축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인 사용자 테이블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 예,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해볼 겁니다. 구현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 us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new property 여기에다가는 뭘 적냐면, 자, 여기 있는 users라고 하는 저 배열 안에 이렇게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그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authID, username, password, salt, displayName이거든요. 이 정보들을 여러분이 테이블 클래스의 property로 추가하면 되는 거죠. IDBMS 같은 걸로 치면 테이블의 컬럼으로 추가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property, authID, 데이터 타입은 string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authID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mandatory, 그리고 값이 없으면 안 되니까 null, 그리고 save. 자, 그 다음에 new property를 통해서 이 username이라는 걸 쓰는데, username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죠. 예, 왜냐면 로그인을 우리가 페이스북 형태로 하면 사실 유저네임이나 패스워드는 솔트도 마찬가지로 없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mandatory를 체크를 안 하고 세이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패스워드 부분도 마찬가지로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인증과 관련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방법으로 하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조금 심플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한번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save. 그리고 사용자의 암호 salt.
그리고 type 얘도 string. 그 다음에 save. 그리고 display name. 자, display name의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페이스북이건 뭐건 간에 사용자가 사용자의 이름을 출력할 필요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display name은 반드시 있는 걸로 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객체와 우리의 그 데이터베이스 상에서의 클래스의 프로퍼티가 일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죠. 그리고 new index를 통해서 authID를 unique는 고유하다는 뜻입니다. 고유한, unique한 index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save를 하면 두 가지 효과가 나오겠죠? 이 authID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조회할 때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만약에 authID 값이 이미 있다면, 예를 들면 오른쪽처럼 local egoing이 있다면 다음에 또 추가하려고 할때 아마 OrientDB가 거절하겠죠. 예, 그래서 유일무이란 식별자를 보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인덱스를 등록한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쪽 세팅을 끝냈으니까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예, 새로운 실습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